가족. 3월 달에 제가 영화를 찍어서 영화 홍보를 했는데 영화 홍보가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그렇죠. 해보니까 하루에 한 7, 8개씩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게 일주일 동안 쭉 있고 또 밤에 가서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정말 몸이 남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거의 기어서 이제 들어갈 정도로 하는데 신발을 겨우 딱 벗었는데 저희 작은 언니가 김소연! 김소연 불러요, 방에서. 예, 예. 그래서 아 그래 부르니까 가봐야지 정말 기어서 갔는데 야 불 좀 꺼줘, 야 불 좀 꺼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빵 셔틀이 아니라 스위치 셔틀이네. 스위치 셔틀. 아니 그리고 언니는 몇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김소연 씨 들어올 때까지. 야 형 빵 셔틀이 만나면 쟤 불러서 불을 뜨게야겠다. 그 정도로 저희 집은 약간 제가 딸셋 중에 막내인데 보통 딸이 3명이면 약간 막내딸은 예쁨 받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졸업사진 찍는 날인데 옷 예쁘게 입고 싶잖아요. 네. 엄마 나 내일 졸업사진 찍는데 옷 뭐 입어? 했더니 큰언니 작은언니 옷 아무거나 입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옷도 다 물려있고 이제 신부름 같은 것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은 저를 거의 연예인으로 또 한 번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자라섬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같이 간 분 중에 한 명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잘 보고 싶은. 그래서 나 여기서 아이리스 촬영했다고 그랬더니 아 정말 그럼 저기 사람 판넬 모형들이 많은 게 아이리스 배우들인가 보다 우리 보러 가자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그때는 좀 쑥스러운 거예요. 막 머리도 짧고 총도 막 이러고 들고 있고 눈도 오그라뜨게 막 이러고 뜨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가 싫었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아 아니야 아니, 가지마 가지마 안돼 안돼. 근데 은근히 또 속 마음으로는 천천히. 지선 씨가 컨트롤. 약간 사실.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서도 막 끌고 가는데도 막 아니야 아니야 발은 막 가고 있고 그랬는데 딱 가서 봤는데 저만 딱 없는 거예요. 어머, 네, 다 있으신데 다 있는데 제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고. 본인 이렇게 서 계시지 그랬어요. 본인 이렇게 서 계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광진교회에 또 한 번 갔었어요. 네. 광진교회에 또 있대요, 판넬이. 근데 갔는데 거기도 병원이 오빠랑 태희밖에 못 본 거예요. 아, 김소연 씨 또 없어요. 아니, 근데 뭐 일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거기 판넬이 있다는 데서 또. 제가 직접 그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규 씨가? 네. 후이 씨랑 만나보시죠. 이규 씨가 윤미래를 갖고 네. 아, 직접? 직접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목소리도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바로 뒤에 있었어요. 바로 뒤에 있었어요. 차들이 운전하면서 가면서 볼 수 있는 사이드네요. 그렇죠. 예. 이제 좀 기분 좀 풀리세요? 네. 다시 찾아가세요. 아니 근데 방금 네. 김태희 씨가 안 보였어요? 김태희 씨가? 김태희 씨는 안타깝게도 메인에 네. 있었다면서요? 메인에 계셨는데 이번 태풍 삼바 피해로 날아가셨다. 사실 다들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연예인 대접 많이 봤는데. 해주는 편이에요? 어때요? 지성은 어때요? 아니, 지금은 혼자 살죠? 아니요. 여동생이랑 같이 사는데요. 아, 여동생이랑요? 그러니까 가끔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 근처에 스타분들이 많이 사셔가지고 그 요즘 뭐 파파라치, 사시고, 파파라치. 네, 사생팬들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네, 굉장히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네. 그 미안하죠? 네. 미안하죠? 미안하죠? 그 동네 사는 거예요? 쓰레기를 이렇게 다 정리해서 밖에 내놔야 되는데 정말 큰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한 두세 개가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걸 들고 밖으로 오빠가 들고 나가는 모습이 그냥 보기 안 좋을까 봐 그냥 제 동생이 그냥 하더라고요. 너무
착하시다. 아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고 여동생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